다녀왔습니다. 요 상태로 잘 다녀왔어요. 안 갈 수가 없어서. 원래 사고 나기 전에 다 계획이 있었던 여행이었는데, 네,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남편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,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, 그러기엔 숙소나 뭐 항공 비용 이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갔다 왔어요. 그래서 그 손 목욕할 때 이렇게 껴가지고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사고 방수 테이프도 사고 그래서 스노클도 하고 그랬습니다. 다행히 물에 젖지 않아서 안전하게 잘 놀다 왔습니다. 생각보다 그 코타키나발루가 이번에 엄청 더하고 뭐 동남아가 다 그랬대요. 그래서 너무 습하고 그래가지고 좀 네, 날씨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네, 어려웠습니다. 아무튼 그 코타키나발루 코타에서 사온 물건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이렇게 마트에서 하나씩 소개했습니다. 짜잔. 이거는 할인하길래 그냥 사봤는데 먹어봤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새우칩보다 그 후추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어요. 되게 자극적인 새우칩이에요. 보여드리자면 맛있는데요.
오리지널 쌀 과자 같은데 똑같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먹어볼게요. 수화물이 없어가지고 기내밖에 못 왔거든요. 그래서 가야잼도 유명한데 가야잼 못 샀어요. 제가 가야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. 괜찮은데? 아, 괜찮아. 맛있어요? 두리안도 직접. 두리안도 직접 먹어봤는데 뭐. 여기 쿠리쿠리한 냄새 안 나네. 안 나. 좀 먹어볼까? 먹어봐, 괜찮아. 뭔가 되게 침탕가. 괜찮다니까. 저기 같아. 뭐? 아무렇지도 않아. 이건도 괜찮네. 저기가 비슷한데? 저기. 그거 뭐지? 제프루. 응, 제프루가.
너무 좋다. 엄청 바삭하네. 맛있다. 맛있다. 근데 9,000원에 몇 개 안 되는 거면 진짜 비싸네. 진짜 비싸다. 냄새는 별로 안 나. 거의 없네. 근데 맛은 살짝 뒤처지긴 한다. 꾸릿꾸릿한 거. 약간. 실제 먹어보면. 이거는 제가 숙소에서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샀거든요.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있길래 오렌지 편의점이 말레이시아일 건가봐요. 근데 거기서 있길래 사봤는데 마들렌 맛이거든요. 근데 요거가 한 1,500원 정도예요. 양 대비했을 때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요거 몇 개 사왔어요. 맛있습니다. 먹을만해요. 퍽퍽하고 퍽퍽해서 담배 좋아요. 그렇고 이거는 너무 패키지가 맛있게 생겨가지고 패키지 보고 샀는데 1+1이었거든요 1+1에 1,500원인가 이거를 사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더라고요.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. 곤약 젤리 같이 생겼죠?
취향에 사전하는 느낌. 맛있네요. 저희 엄마가 에이스를 좋아하시는데 야채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왠지 땅콩맛. 땅콩향이 확 납니다. 보이진 않지만 먹고 싶다. 하지만 다 매력적이었습니다. 어디서 다 먹어보면 느낌이긴 해요. 익숙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과자인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산 것 중에 2위는 이거. 가격 대비 진짜 사봤는데 3개를 샀었거든요. 근데 그거 다 다른 걸로 나와가지고 4개를 갖고 와봤어요. 조카들 줘보려고. 이거는 오픈을 못하겠죠. 조카들이 봐야 되니까. 이게 퀄리티가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코타키는 발로 싸온 간식거리랑 이런 거를 언박싱 해보면서 먹어봤습니다. 다소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. 돌아오진 않아서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신경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돌아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푹 했던 거라서 여기 아직 실밥은 뽑지를 못했어요. 실밥 제거는 못해서 소독약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얘 감각이 없는 게 좀 아직도 신기해요. 마취 되는 느낌이 계속 여기 나 있어서 되게 신기한 상태. 살짝 저리고 살짝 아파요. 그런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. 자,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. 잘 굿나잇. 잘 굿나잇.